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남자분의 눈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보시죠. 하위 뭐라고 떠올린다 마음이 안 돼. 진짜 하위권 좋은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만져 10위는요? 달라놓아요. 자, 0의 10위입니다. 자, 광고! 자, 광고! 축하드립니다!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 박진희 씨! 김정희 씨! 말도 안 돼! 진이 나오네. 레이드 제이! 축하합니다! 말도 안 돼! 정주리 상위! 상위권 아닌 거잖아. 상위권 아닙니다. 자, 10위는 김보민 아나운서 3.0%로 뽑아주셨고요. 네. 9위는 5.2% 김혜선 씨. 네. 8위는 5.7% 김현숙 씨가 차지하셨습니다. 아, 현숙 씨! 감사해요, 8위. 꾸준해, 꾸준하네. 꾸준해. 전라 제주 약간 네. 김혜선 씨가 소리 없이 강하시네. 그쵸. 네. 갑자기 돌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갑자기 생기가 도시면서 지난주에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는데 여자 12화 뽑히고 표정이 진짜 진심으로 이게 못 숨기시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안 좋으시더니 오늘은 진짜 활짝 피셨겠네. 이게 마음이 이제 올라가. 아니 저 김보민 씨 광주에서 1등이나 마찬가지에 11위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분 정확하다는 사람은... 거야. 아니 광주 사람들이 정말 남자네. 김남희 선수가 어디 쪽이죠? 고향이 인천이요. 없지만. 기분 좋으세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너무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박은영 씨가 계속 상위권이에요. 왜 그렇지? 우리 김은미가 나와서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깜짝까지 아무도 안 속았어요. 상위권에 박서연 씨, 김영희 씨, 그리고 박은영 씨가 있는데요. 김영희 씨는 역시 또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박은영한테 진다라고 저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판이에요. 상위권 보여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좀. 저 영이냐? 은영이냐? 소영이냐? 아, 어, 박서연 씨 상위. 어, 박서연 씨 상위. 14.8%인데 박은영 아나운서는 21.7%. 성격이 아니지만. 성격이 얼마나 좋으면 그게 무슨 자본이 그냥 이번엔 20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희 씨가 자기가 제일 올라갔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오, 준희 씨가 왔다 갔다. 어, 그래. 오, 지금 할 때 같다. 잠깐만. 내려 그럼 다시 시작이죠? 다시 시작. 김보민 씨, 20대. 이만하면 진주 씨 엄청 많아. 아,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 김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레이제이. 레이제이 9위. 김현우 뽑네. 대박이다. 레이제이 6위. 계속 갑니다. 정준이. 어, 박은영 어떻게 지나온 후에. 이겼다. 김영희 씨, 김영희 씨, 영희 씨 여자라네요.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맞네. 아직 어렸어. 근데 제 생각인데 어머니도 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20대가 지민 씨를 뭐 남자 보는 눈이 없다 뽑았어요? 과거 때문이죠. 과거 때문. 왜 그래? 지금 과거가 시수. 그 남자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 개그 콘서트 시청자분들이 설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산티나는 캐릭터를 하기 때문에 캐릭터 네. 때문이지 않을까. 김지민 씨를 뽑아주신 이유가 네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사람이 너무 큰 그림이죠. 아, 많이 커. 그리고 저랑 만났으면 작은.